길게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빗질, 원장님 빗질. 어떻게 해? 자, 빗을 원장님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파마가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앞으로 좋죠? 됐어요, 원장님? 네. 자, 그대로 제가 120도 아니면 90도? 네, 그대로 들어서 빗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 작은 거를 원래 힘을 많이 주면 얘가 땡겨가지고 뿌리가 많이 안 나요. 얘는 그냥 지탱만 하세요. 그 놓으신 다음에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1번 닫아주시고 2번 내려주시고, 내렸을 때 원장님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슬포시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두 번 천천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그 다음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냥 잡으세요. 그 다음에 16mm입니다 그대로 놓으시고. 네. 자, 있어요 원장님? 한번 두 번 뚜껑 열고 제자리,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러면 더블로 또 살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옆으로 노매지 뽑듯이, 원장님 노매지 뽑듯이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세요. 찾아봐서. 그래서 한 번, 하늘 보고, 두 번, 세 번. 됐죠? 원장님 두 피에서 뛰면 안 돼. 그냥 딱 두쳐. 많이 뜨겁다고 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글러브 뚜껑 하늘을 보게 하세요. 됐어요?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그 사이에 끼우세요. 글러브 뚜껑 사이에. 맞아, 맞아. 원장님 이렇게 잡아. 그렇지. 원장님 예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원장님 쭉 올려봐.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반 정도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놓고, 놓고 빗을 찾으세요. 그래서 원장님, 자,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여놔. 지금 딱 붙여.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밑에 가서 받쳐. 딱 받쳐. 받쳤어요? 원장님 삐뚤어졌어. 일자. 팔, 팔. 원장님 봐봐. 이쪽에 올라갔어, 이쪽. 이쪽에 올라갔다. 그렇지. 됐죠? 이 상태에서 원장님,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첫뜸 없이 끝이 다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 끝이 숨어져버리죠. 잘하네. 원장님 처음이지. 엄청 잘하네. 자, 네. 끝을 다 감싸서 기다렸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 물이 너무 길어. 더, 그럼 조금 더 빼. 더 빼. 더 빼.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빼. 돌려봐요. 좀 더 있고 잘 돌리도록. 덮으셨어요? 덮으셨어요? 이렇게 작업 안 하면 살짝 내려다. 기다려. 저도 어제 쭉을 조금 더 빼봐. 머리카락을 더 위로. 옳지, 옳지. 더 됐어. 이제 그 상태로 돌려봐. 지금 저기 보란 거 있잖아. 작년 12월 달에 연장사 타는 거. 끝이 다 들어갔어요? 언제 밑 판 때가 돼? 됐어요? 하고 있어. 됐어요? 여기 또 하나 남았네. 문장이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방방 가리는 거야. 가렸죠? 가리면서 원장님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 바퀴. 그리고 잡으세요.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면서 손잡이를 돌리세요. 됐어요?
웨이브를 조금 더 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할 거면 얘를 돌리라. 한 바퀴, 요 두 바퀴. 그다음에 한번 달려주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안 돌아가? 왜 안 돌려? 이거 빨리 돌리라고. 이거 돌려. 예, 돌려서 그렇죠. 돌아가요, 선생님. 안 돌아가? 돌아가요? 돌아가요? 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선생님 이제 놓으세요. 이런 상태에서 빗을 가지고 이렇게 펼치세요. 손으로, 내 손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위로 올려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럼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오, 이게 트리플이에요. 피카에만 있는 트리플이에요.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초보자 원장님 따라오다가 망가졌어. 망가졌어. 아니 원장님 말고 그 옆에 나오죠. 천천히 아니라 원장님 어떻게요? 천천히 돌려서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 끝이 다 첫 번째 돌려보가. 그러면 놓고 연예인 어깨를 잡아보세요. 다시 해.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손잡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손바닥이 건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얘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달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윤기도를 보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지. 원장님, 봐봐. 네. 일단 다시 찍어. 찍고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가려주면서 얘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장님? 얘를 돌리면서 펼쳐주세요. 펼쳐주면서 내 앞으로 땡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공간 있으면 이렇게 빼주시면 끝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렇지. 길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기. 그래서 예? 내가 한 번 더 웨이브를 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글러브가 이번 사이에 끼어요. 찍기 사이에. 하나, 그렇지. 얘를 맞물리지 말아요. 얘랑 항상 사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이를 살짝 돌리면서 이제부터 뭐라면 돌돌 돼요.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딱 맞잖아요. 이 상태에서 달리면서 수분하게 달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돌 돼요. 두 바퀴. 클리닉도 많이 따로 있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다리면서 놓고 빗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 펼치세요. 손이 원장님 아이롱은 뜨거워도 내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봐야 돼. 건조가 됐나 안 됐나. 이 상태에서 됐다. 그렇지. 오케이? 네. 여기도 그다음 항상 두 칸대로 할 생각해야지. 이거 안 나온다고 일반 우리 아이롱처럼 얇게 뜨면 시간 경쟁력에서 져요. 예, 피카는 공도 길고 열 정도율이 높아서 얇게 뜨면 오히려 머리가 빠져같이 되거든요. 보셨죠? 자, 하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나, 둘, 셋, 그려주기. 됐죠? 그다음에 딱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얘만 돌려보세요. 돌돌돌. 천천히. 한 바퀴. 오케이. 한 바퀴 더.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면서 놓으세요. 수분이 날아가게 됐죠? 다시 한번 또 잡으세요. 두 바퀴에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한 바퀴, 두 바퀴,
가지고 하나 둘 돌린다 슝슝 수도 끝이 다 들어갔네. 네. 빼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있죠? 네. 여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얘만 돌려주기 천천히 돌리세요. 한 바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와야겠다. 두 바퀴 한 번 더 돌리세요.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돌리세요. 그러면서 먼저 이걸 걸리세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면서 윤기가 나는 게 보이잖아. 다시 한번 또 잡는 거예요. 붙이기 잡거든요. 한 번 또 돌려봐요. 한 바퀴 여기니까 왜 그런 거 있어? 한 번 더 됐죠? 이 상태에서 가려주기 놓으세요. 놓고 자, 빗을 잡고 이제 얘를 돌리면서 수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펼치면서 됐죠? 그래서 여기만 계속 말랐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근데 이 정도만 마르면 돼요? 네네네. 살짝 말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살짝 했다 이렇게 놓으면 됐죠? 이 상태에서 아니 그거보다 얘가 더 나아. 이렇게 잡고 쭉 빼시는 거예요. 고생하신 언니까지 균일한 위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